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후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서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조 후보에 대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토론회 시작을 1시간여 앞두고 건강 이상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지만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정당한 불참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22대 총선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하은식 국민의힘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 불참한 조인철 민주당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하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의 독단적인 후보자 토론회 불참으로 광주 시민과 서구민들의 알 권리가 무산됐다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정서에 편승해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 경제부시장 출신인 조 후보가 직무상 기밀을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명명백백히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